지금부터 하실 내용은 파라메터 연계하는 부분하고 뭐 기타 심볼 부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미지도 불러드리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파라메터 연계하는 부분은 모델링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거를 만들 때 P0 역을 100을 줬어요. 그래서 이 100을 갖다 쓰고 싶은 거 아니면 이 값을 만약에 뭐 이렇게 30자로 고쳤어요. P0 값을 갖다 쓰고 싶어요. 툴의 익스프레션 가서 이제 올레임스 로 하면은 이제 나옵니다. P0가 34다. 일단 이제 드래프팅 들어가서 리더라인 하는데 여기다가 편집 부분이죠. 자, 글자를 쓰는데 여기다가 이제 아까 그 P0 값을 쓰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뭐 여기서 M은 이렇게 쓸수 있어요. M은 M 나오죠. M은 X에 대문자 X에 골뱅이 하고 P0 값을 가져와요. 그러면 이제 P0 값34 이렇게 딱 가져와요. 근데 뒤에다가 빵빵을 붙이겠어요. 그러면 34점 빵빵이 붙어요. 점이 하면 수점 두 개에서 0이 붙습니다.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링하고 더 이런 리더라인까지도 다 연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. 그런 다음에 예, 해야 될게 이미지 가져온 거는 이제 이걸로 하는 거죠. 이미지는 이미지 해놓으시고 JPG나 이걸로 그냥 가져오시면 돼요. 윈도우 엔티도 하면은 뭐 이미지가 없나요? 자이프는 있을 것 같은데 하나도 없네요. 예, 그걸로 가져오시면 되고 그다음에 심볼을 사용하는 거는 요겁니다. 그래서 뭐 여기서 몰드 심볼이나 이런 거 사용하시면 돼요. 얘를 쓰겠다. 그런 다음에 리더라인 나오는 겁니다. 리더라인 이렇게 나오겠다. 오케이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끝에서부터 리더라인 이렇게 나오죠.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심볼을 사용하는데 얘를 쓰겠다. 찍어주시면 둘째 심볼을 사용하죠. 그런 다음에 편집을 다할수 있어요. 심볼은 좋은 게뭐 드래그앤드롭도 가능하고 더블클릭하면은 심볼을 편집을 할수 있습니다. 여기서 안 되고 그냥 심볼 기능 들어가서 편집 더블클릭 해주세요. 그런 다음에 이게 크기도 할수 있고 회전도 시킬 수 있고 다할수 있습니다. 이동도 가능하고요. 그래서 심볼 기능 들어가서 편집을 한다.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. 나중에 뭐 섹션을 자르면 섹션 위치 같은 것도 다 기억을 하고요.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.